경상북도 가 16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경북도 예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0년 국비 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국회에서 예산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비 확보 전략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 역량을 결집하는 차원에서 추진됐습니다. 국회 일정상 오는 21일에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22일에는 내년도의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다음 주부터 국회는 예산 전국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경북도는 이철호 도지사를 중심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고 특히 규제 자유특구, 강수연구개발특구, 스마트 산단 지정 등 각종 정부 공모 사업을 연이어 유치하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찰떡궁합을 보여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경북도 이철호 도지사를 비롯해 행정경제 양 부지사와 핵심 간부들이 총 출동했으며 자유한국당도 최규일 도당위원장, 김재현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참석했고 특히 이 자리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함께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의를 보여주었습니다. 김재현 예결위원장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지역 발전이 뒤처지지 않도록 지역 의원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면서 도에서도 심사 과정에 적극적인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또한 경북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고 경북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당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새명일보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